남자들은 한 번쯤 만지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칼럼니스트 윤수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녀의 약과 민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28세 남성으로 얼마 전에 정계정맥류 수술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계정맥류였는데 잘 알지 못해 오랜 기간 고환에 악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왼쪽 고환이 오른쪽 고환보다 작아지고 무게감도 많이 적은 편인데 수술 이후에도 크기는 돌아오지가 않네요. 고환 크기가 외관상보다는 기능적으로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고환이랑 응낭이랑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내용이죠. 네. 왜냐하면 음낭이란 단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고환이라고 하면 그냥 외부에 드러나는 음낭의 한쪽 전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러지는 않죠. 음낭은 고환 그리고 고환의 부속물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주머니죠.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주머니인데 고환 그리고 고환에서 정자를 이동시키는 부고환 부자라는 것은 고환 옆에 붙어있다는 뜻에서의 부고환이라는 뜻이지 뭐 고환처럼부터 기능이 있어서 부고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길에 불과해요. 라면처럼 꼬불꼬불 되어 있는 그런 정자가 지나가는 길. 그리고 그 부관의 마지막에는 정관이 연결되어서 요도에까지 전달시켜주는 그런 관들이 있죠. 그 음낭 안에는 정관의 일부 그리고 부고환, 고환 세 가지가 있다. 이 정계정맥류 수술이 남성 불임을 야기하는 요인이라고. 정계정맥류 수술이 아니고 정계정맥류가. 네. 정계정맥류라는 건 단어가 좀 어렵죠. 사실 이게 일본 말을 끌어 쓰다 보니 좀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은 고환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동맥정맥 그 외에 부속 신경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관의 형태를 이루는 것을 정계라 그럽니다. 여기에 있는 정맥이 류라는 것은 되게 방 모양으로 좀 늘어나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계정맥류라는 것은 이 고환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 그런 병을 말하는 거죠. 이분이 보면 고환 양쪽 크기가 다르면 이상이 있을까라는 사연을 보내셨는데 뭐든 뭐 꼭 이 사람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미학의 관점에서 뭔가 대칭이 되지 않으면 뭔가 불안정하고 나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좀 이 남성을 까내리는 이제 그 단어로 짝부랄이라는 말을. 네. 제가 어렸을 때 막 너는 짝부랄이야 이러면서 그런 말로 놀리곤 했거든요. 저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 그게 꼭 그런 놀림감뿐만 아니라 뭔가 그런 크기가 다르면 이상이 있는지. 그렇죠. 질병이 사실은 있다는 뜻이죠. 이제 짝부리라는 뜻은 이제 양쪽이 동일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꼭 크다는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 말하면 한쪽이 작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짝부라는 어떤 형태든지 질환이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는 좀 별개의 얘기일 수 있는데 대개는 문제가 없어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약물에 의해서 예를 들어 남성 호르몬을 먹게 된다 혹은 어떤 수술을 받아서 그 고환을 먹여 살리는 동맥이 끊어지든지 잘못돼서 혈액이 안 가면 그 고환이 먹고 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다 위축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면 작아진 상태로 그냥 있거나 그런 경우들은 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정작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지만 제가 말씀드려가자면 고환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고환이 커진다는 뜻은 눈으로 봐서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져봐야 아는데 뭐 대개는 만질 일이 없으시죠. 하지만 남자들은 한 번쯤 만지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사이즈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 위험한 병이 고환암이 있는데 고환암이 가장 잘 생기는 나이가 32세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게 생기지 나이 든 사람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그냥 목욕탕 가서 한 번쯤 양쪽 크기 어떨까? 이게 큰지 안 큰지는 모르시죠, 사실. 제가 엄지 두 마디라 했지만 양쪽 크기가 다르다고 하면 일단 한번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고민이 이제 한쪽이 큰 경우가 아니고 한쪽이 작아서 정계정맥류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수술 이후에 이제 크기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 거잖아요. 일상생활에는. 그렇죠.
일상생활에 네. 큰 문제는 없는데 없지만. 사실은 수술을 하고 나면 네. 대부분은 고환 크기가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료는 그리 되어 있는데 안 돌아오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아주 심하게 위축이 되어 있거나 그 정계정맥 증조가 아주 심해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맥이 늘어난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 혈액이라는 게 뭐 산소도 공급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열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네. 고환은 원래 내 체온보다 한 1, 2도 정도 떨어져야 증자를 잘 만듭니다. 근데 이런 혈액 덩어리가 정맥이 덩어리를 형성하니까 혈액 덩어리겠죠. 쉽게 말하면 난로예요, 난로. 고환 옆에 난로를 두고 있으니까 이 고환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자를 만드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증자 숫자가 떨어진다든지 증자의 운동성도 떨어지고 증자의 모양도 이상한 증자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클리닉 가서 이 자신의 그 정액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고 뭐 정자 수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고 단순히 그냥 고환만 작다 이러면 이거를 성형도 가능한가요? 나는 좀 이렇게 좀 대칭을 만들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성형은 네. 좀 어렵고요. 어렵고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고환을 잘라내야 될 경우들이 있거든요. 잘라낸다고요? 예, 고환암일 때는 고환 하나를 잘라내죠. 네. 예, 그럴 때는 거기에 인공고환을 넣습니다. 인공고환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실리콘 볼이에요. 실리콘 볼도 아주 그 디테일하게 나올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대중소밖에 없습니다. 자기 사이가 조금 안 맞아서 이용이랍시고 넣긴 넣었는데 네. 오히려 뭐 넣은 쪽이 좀 작다든지 넣은 쪽이 좀 크다든지 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죠. 완벽하게 딱 아름다운 대칭으로 수술을 만들기는 예, 어렵다는 어렵습니다. 고환 사이즈가 줄어들고 정액 지표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네. 대척 그러니까 대척이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뭐 경우에 따라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 대척 고환보다 20% 이상 작아지면 앞으로도 계속 위축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드시 수술을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자 지표가 나쁘다면 그럼 뭐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계정맥류라는 것이 남성 불임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불임이 있고 할 수 없는 불임들이 있는데 네.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불임 중에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럴 정도로 정계정맥류는 젊은 친구들 보면은 노무마다 좀 다르지만 20에서 40% 정도는 있다고 봐요. 20에서 40%?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군에서 정계정맥에 대한 논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학생 반 한 40명 공부하는 방에 가면 최소만 해도 10명 정도는 정계정맥이 있다는 거죠. 꼭 치료를 해야 될 정계정맥류냐 아니냐는 거는 좀 별개의 얘기를 하더라도 그럴 정도로 좀 흔합니다. 때문에 남자들은 뭐 목욕탕이든 집에서 거울을 한번 쳐다보고 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왼쪽 관 정계정맥류는 오른쪽 왼쪽 다 올 수는 있지만 왼쪽이 90% 이상 많습니다. 왼쪽 관이 약간 처집니다. 고환 위쪽에 그 혈관이 부풀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밀려서요. 그래서 약간 전체 음낭도 약간 왼쪽이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왼쪽이 뭔가 오른쪽보다 좀 큰 것 같다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라고 생각되면 비뇨기과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네. 비뇨기과 가면은 어떤 치료를 받으시나요? 일단은 정계정맥류를 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정계정맥류의 정도를 가지고 경도, 중등도, 고도로 나누거든요. 고도의 경우는 재발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했다고는 하지만 재발이 돼 있어서 계속 사이즈가 안 돌아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계정맥류 해결이 됐는데도 그런 사이즈인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 정맥류가 정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환 사이즈가 작다면 그거는 좀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맥류 해결이 안 됐다면 2차 수술이 필요하죠. 2차 수술하고 나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척보다 조금 작은 형태까지밖에 안 오른지는 몰라도 뭐 거의 뭐 겉으로 봐서는 표현하지 않을 정도로는 만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센스 칼럼니스트조차도 이리 안 본다면 이건 진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렸을 땐 봤습니다. 열심히.